20대 총선이 반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고 벌써부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는데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두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을 즐기면서 거부하거나 다른 당 탓을 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앞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시민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대한식당이라는 음식점이 있어. 우리 동네에 하나뿐인 음식점이지. 주민 100명은 모두 이곳에서 식사를 해. 이 식당에서 파는 건 짜장면과 짬뽕이야. 매일같이 짜장면 60그릇과 짬뽕 40그릇을 만들어서 팔아. 사람들이 그럭저럭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만날 짜장면하고 짬뽕만 먹으면 좀 물리잖아. 그것도 몇십 년 동안. 다수는 아니지만 짜장면과 짬뽕은 이제 그만 먹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아, 좀 이제 다른 것도 먹어봅시다. 우리도 좀 냉면이란 걸 먹어보고 싶다. 주민들은 각자 먹고 싶은 걸 적어내기로 했지. 일종의 투표를 한 거야. 투표함을 열어보니 짜장면 43표, 짬뽕 37표, 냉면 20표가 나왔어. 주민들은 모두 각자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지. 음식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주인장이 가져온 음식을 보니 짜장면이 51그릇이고 짬뽕이 42그릇인 거야. 냉면은 7그릇뿐이고 분명히 투표 결과는 냉면이 20그릇이었는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냉면을 주문했지만 냉면을 받지 못한 13명의 주민이 따져 물었어. 그러자 대한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지. 아, 그냥 쳐 드셈. 지금 보신 만화 조금 황당하시죠?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사장님은 없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를 만화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실제 개표 결과를 볼까요?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합쳐서 유권자들이 던진 표는 무효표를 빼면 모두 4,300만 표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짜장면은 43% 정도, 민주통합당, 짬뽕은 37%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전체의 80% 정도입니다. 나머지 20%의 표는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 냉면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51%, 민주통합당이 127석으로 4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의석의 93%입니다. 다른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불과 21석, 전체 의석의 7%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초과로 얻은 의석은 13%, 39석인데요. 새누리당이 24석, 민주통합당이 15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신 만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난 19대 총선에서 투표한 유권자 100명 가운데 13명은 이렇게 냉면을 시켰는데 시키지도 않은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어야 하는 상황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의석으로 반영되지 않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불비례성이라고 하는데요. 한 네덜란드 학자가 36개 나라를 대상으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선거 결과를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불비례성은 3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높았고 가장 불비례성이 낮은 네덜란드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왜
이렇게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민의 왜곡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표 발생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에 사표 발생 정도가 거의 50%예요. 매 총선마다 천만 표 정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2천만 명이 선거에 참여한다면 그중에 반 정도가 사표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은 그 사표가 된, 사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원했던 정당 선호는 무시된다는 거죠. 사표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지역구마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게 정당투표와 비례대표제도지만 의석수가 너무 적다 보니 효과는 미미합니다. 비례대표제와 소선거 비례대표제를 섞는 나라, 그것을 이제 혼합형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그 혼합형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선진국 중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적어요. 그 비중이, 비례의석이. 그게 정말 창피할 정도인데 그걸 왜 둬? 이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18% 돈다고 의미가 없거든요.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득표율과 의석의 차이, 즉 민의 왜곡은 더 심각해집니다. 대구의 경우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합한 207만 표 가운데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지만 의석은 100%, 즉 12석 모두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38%의 대구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해봐도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뭐 투표를 뭐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고 그런 게 더 안타깝죠. 광주에서는 117만 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58%를 득표하는 데 그쳤지만 의석수는 8석 가운데 6석,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주의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구조가 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네, 그리고 찍어줘도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이런 자꾸자기, 네,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대구 지역에서는 야당이나 진보정당 그리고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 세력이나 그 정치를 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이 클 수 없는, 네, 어떤 그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고착화 되고 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인천 서구 강화 갑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35만 600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는 유권자가 10만 100여 명에 불과해 한 표의 가치가 최대 3.5배까지 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는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 1 이내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 제도도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선거구별 인구 차이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 기회에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봉입니다.